근데 라이트가 진짜 너무 많아서 네. 약간 클럽 그런 분위기도 나네요. 솔님, 네? 그 노래 진짜 지금 네? 한 20년 전 노래인데. 아. 아유, 그래도 그걸 까시고 누우시네. 좀 티났어요? 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다 댓글에 키키 남길 거 알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뷔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국내 1호 차를 만나봤는데요. 네네. 바로 요 차가 뭐죠? 바로 신형 포드 F150 랩터입니다. 맞아요. 그냥 F150 아니고요. 네. 랩터는 완전 풀옵션 중에 최고급 사양. 오늘 이 차량을 만나기 위해서 서초동에 위치한 X모토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맞아요. 서초동에 왔는데요. 미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대형 그 차들만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장님이 일단 잘생기셨어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요, 구형 랩터랑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구형은 진짜 생각이 안 날 정도고요. 네. 또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주황색이었나요? 데일라이트가 주황색인 게 너무 신기해 진짜. 맞아, 이게 진짜 차별성이 있다. 원래는 데일라이트가 예전에는 약간 쌍디귿 느낌이었거든요. 응, 디귿디귿. 네. 응. 근데 얘는 지금 크예요, 크. 이거예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가져온 차라서 그런지 네. 이렇게 호박등이 원래 많은 거예요? 저 이거 몰라가지고 네. 예뻐서 이렇게 돼 있나 했는데 구독자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왜요? 이거는 이제 미국 법상 80인치를 넘기게 되면 3점식으로 이렇게 차폭등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비피디님 또 몰랐네. 예, 공부했습니다. 아, 여러분 봐주세요. 근데 이렇게 3점으로 들어오는 게 네. 진짜 디자인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F150급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네. 이거는 랩터기 때문에 이렇게 와일드 바디 이 오버핸더 때문에 차폭이 80인치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F150 랩터는 막 사제로 팬더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이대로 타고 다니셔도 뭐 했네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본닛도 보시면요, 무슨 진짜 싸제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스티커예요. 스티커 모양도 바뀌었네요. 아, 바뀐 거예요? 원래는 그냥 두 줄로 이렇게 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카본 무늬 같이 이렇게 디테일이 좀 추가가 돼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세련된 맛이 없었잖아요, 구형 같은 경우는. 없지 없지. 아, 근데 뭔가 약간 서울로 상경한 그런 느낌이야. 아, 그래요? 구형 포드 랩터 같은 경우는 이 안개등 자리가 그냥 텅텅 비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안개등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는데 서치라이트로 유명한 리지드 사께 두 발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오, 근데 피디님, 네. 얘는 뭐예요? 랩터. 고장낸 거 아니죠? 왜요? 이것도 불법이야? 왜 숨겨놨어? 아니, 아니요. 왜 안 데끼고 있어요? 아, 이게 안개등이 두 발로 되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개등 두 발 오케이?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라이트가 진짜 너무 많아서 약간 네. 클럼 그런 분위기도 나네요. 빠바바바바바바. 솔님, 네? 그 노래 진짜 지금 네? 한 20년 전 노래인데. 아, 저는 올드송 좋아해요. 아, 네. 지금 분들이 보시면 뭔 노래인가 싶은데.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견인고리가 있어요. 아, 견인고리가 양쪽에 두 개로 마련이 돼 있고요. 네, 네.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아주 숭숭 뚫려 있습니다. 맞아요. 숭숭 뚫려 있고 여기 위에도 숭숭 뚫려 있고 저는 포드의 요 레터링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포드라는 레터링은요, 그 랩터에만 적용이 됩니다. 비싸니까 또 비싼 만큼 해줬네. 아, 엄청 비싸죠. 그리고 이 팬더에 이렇게 차폭등이 이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완전 입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진짜 디자인이 너무나 첨단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낯설어요 포드. 이게 미국에서 1등이라면서요. 아, 1등이죠. 미국 사람도 아는 거야. 아, 예쁜 거는. 야, 이거 휠 타이어 보세요. 제가 좀 살이 빠져가지고 이제 확실히 작아 보이죠. 아니요, 타이어보다 커 보이시는데. 아니요, 지금 오늘 이렇게 뽕이 이렇게 커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타이어는 지금 35인치고요 네. 그리고 휠은 18인치예요 휠 되게 작다. 아, 근데 18인치 하면 사실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잖아요. 이 타이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아,
면적이 이러니까. 네, 아니, 바로 오프로딩을 위해서. 그리고 휠도 이렇게 예뻤나? 어, 이번에 랩터에 추가된 이 휠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맞아. 아, 너무나 예쁘다. 이 디테일 보세요. 아, 그냥 낯설 뿐이다, 너는. 그리고 곳곳에 에어인테이크가 있는데요. 손가락에 네. 이게 싹 들어가요. 이게 진짜로 뚫려 있는 거고요. 네. 이 디자인도 정말로 예뻐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이것도 이렇게 접히나? 아, 자동으로 접히죠. 아, 이게 자동이에요? 아, 그럼요. 아, 나 또 뿌갤 뻔했네, 그러면. 미안해. 아, 그리고 깜빡이가 여기 들어오나 봐요. 아, 그럼 깜빡이 한번 켜볼까요? 네네네. 오! 3점식이네, 이것도. 어, 디테일 되게 예쁘게 들어오네요. 어. 깜빡이를 키면 데일라이트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네요. 맞아요. 근데 진짜 시인성 장난 아니어가지고 저쪽에서도 랩터가 그냥 딱 존재감이 뿌셔뿌셔 할 것 같아요. 저게 깜빡거리니까 더 웃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댓글에 키키키 남길 거 알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포드 랩터에는 요 비밀번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냥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왜요? 뭔가 나만의 차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당연히 픽업 드롭하면 요 사이드 스텝. 요거 사이드 스텝 없으신 분들은 꼭 사대로 하잖아요. 네. 요거는 여러분 하, 진짜 튼튼해요. 이거는 락레일 기능도 하면서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아니라가지고 훨씬 강력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오프로딩에서 돌 같은 거 있죠. 다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이걸 다 이렇게 쳐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엄청 큰데요. 안쪽으로 이렇게 각이 져 있으니까 디자인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픽업 트럭 봤을 때는 그냥 도시락처럼 네모나게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또 디자인이 한번 꺾여 있으니까 더 예쁘네요. 근데 피디님, 요거 픽업 트럭이니까 판스프링이겠네요? 원래 랩터는 판스프링이었어요. 판스프링이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지금은? 드디어 멀티링크로 바뀌었습니다. 오, 점점 좋아지면 어떡하나? 폭스사의 어댑티브 쇼업쇼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기 랩터라고 또 적혀있네요. 오, 그럼 랩터만의 폭스사가 만든 거야? 아, 그런 것 같아요. 뒤쪽에 이렇게 랩터라고 또 한 번 써져 있는데 이게 약간 타투 같지 않습니까? 오, 이거 디자인도 그냥 원래 랩터라고 글씨만 있었는데 디테일적인 디자인이 많이 추가되니까 좀 더 아름다워진 것 같고요. 약간 미국스러워. 그래요? 그리고 이 팬더 보세요. 아, 요거. 네, 원래는 이 팬더가 기본 모델에는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미국 국기 있고요. 아. 역시 미국에서 자랑하는 우리 랩터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차폭등이 이렇게 레드로 들어오는데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저는 리어램프 포드 FA50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네. 요게 진짜 시인성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약간 이렇게 두 번 꺾여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깔끔하게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레터링이 원래는 포드 글씨가 엄청 컸었는데 이제는 조금 작아졌어요. 조금 작은 레터링이 더 예쁜 걸 아는 거야. 아, 그죠, 그죠. 그쵸?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열고 닫는 거 모두 다 자동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해볼게요. 네. 오. 모터 소리가 들리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픽업 트럭에 있는 이 차. 척척. 나무 썰어, 썰어, 썰어. 이렇게. 한번 또 닫아보세요. 아, 여기 바로 또 누르면 돼요. 동그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네네. 포드 랩터는 저렇게 3점식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3점식 차폭등이에요. 근데 자꾸 저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네. 무슨 별자리 같기도 하고. 그쵸? 예쁘지 않아요? 아, 예뻐, 예뻐. 손님 이거 들어가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알죠, 알죠. 모르시네, 여기, 모르시네. 요렇게, 어머, 네. 나 안 까먹었어. 쭉 해서 얘를 이렇게 하고 얘가 이거 손잡이. 오, 이제 기억하시네. 오, 맞습니다. 요렇게까지 하고 딱 올라가는 거죠. 뭔가 힐을 찍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뒤꿈치만 들고 한번 저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님 누우시면 공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 또 누우라고요? 네, 누우셔야죠. 아유, 그래도 그걸 까시고 누우시네. 좀 티났어요? 살겠다고 어떻게 써든. 네, 맞아요. 제가 언제 또 트락바닥에 누워본 적 있겠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네네. 머리가 이 끝까지 오면 다리를 굽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똑바로 자요? 저는 이렇게 안 자요. 이렇게 자거든요. 아예 아닙니다. 손님, 그러면 네. 머리를 이까지 올려보세요. 여기까지요? 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평탄화가 잘 돼 있어요. 약간 극한 직업 아니죠? 네. 오! 이렇게 만약에 머리가 살짝 나오게 되면 심지어 다리 공간이 남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텐트 펴놓고 주무셔도 충분히 차박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편안하네. 아 그래요? 전생에 뭐 트럭에 뭐 있었나 봐요. 주무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캠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전기잖아요. 맞아요. 이거 전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이게 아마 2kW급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 캠핑 못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추울 때는 난방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짐을 실어도 기스가 안 나도록 이렇게 배드라이너가 다 이렇게 도포가 돼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까끌까끌해요. 네. 그 맨살에 할 때 조금 살짝 긁힐 뻔했어요. 일단 나와보세요 빨리. 네네. 어, 네. 따! 이렇게. 트레일러 끄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네. 바로 이게 견인 히치가 있는데 이게 무려 3.7톤까지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3.7톤이요? 네. 그럼 몇 명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솔림 한 두 명? 아, 무슨 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3.7톤인데. 이번에 신형 포드 랩터로 오면서 또 바뀐 네. 게 있어요. 또 바뀐 게 있다고요? 바로 배기인데요. 배기요? 그동안은 가변 배기가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4단계로 크기 조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기음이요? 네. 그러면 저 아직 실내 안 봤잖아요. 네. 실내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눈 감고 한번 페달 밟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동 걸어주세요. 네네. 4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보시면 Quiet, Normal, Sport, Baja. 약간 바카지 같은 느낌이네요. 바하. 근데 바하는 귀청 터지시죠? 아예 들려주세요. 그러면 Quiet부터 하나하나씩 올려주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귀 막으세요. 네. 자 시동 버튼부터 갈게요 여러분. 네. 와. 화이어트. 자 바로 노멀로 가볼게요. 오, 좀 커졌어요. 바로 또 스포츠. 오. 여러분, 이제는 하이라이트 바하. 와. 와. 클래식보다 웅장하네. 어? 어? 야, 대박이다 진짜. 이게 뭐야? 야. 베토벤이야, 모차르트야, 뭐야? 야. 어? 랩터가 짱인데? 네, 진짜. 픽업 트럭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통이 커서 그런가? 네. 이거 이 배꼽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남달라요. 아, 그죠? 이게 몸통이 크니까 얘는 거의 한 사람으로 따지면 2m가 넘는 애잖아요. 아, 그치. 아, 테너, 테너. 아,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베이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거의 눈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실내로 들어오실게요. 알겠습니다. 피피디 앙! 근데 픽업트럭은 언제나 들어와도 개방감이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창문이 거의 제 허리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드 랩터는 거기에다가 진짜 손을 올릴 수 있게끔 각도가 내려가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맞아요. 약간 구름라이드. 아니 고속열차. 아 알겠어요. 근데 피디님. 네. 픽업트럭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커도 돼요 이젠? 신형으로 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맞아요. 예전에는 조금 반응 속도도 별로였거든요. 작기도 작았고. 맞아요. 아 이제는 12인치나 됩니다. 12인치. 와.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짐 놓는 공간도 있지만 저 마크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요거요. 네 뱅앤올룹스. 픽업트럭에 뱅앤올룹스면 진짜 너 반칙이야. 어, 반칙입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LCD 계기판이 딱 보여줄 것만 되게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진짜 직관적으로 돼 있고 너무나 디자인과 폰트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픽업트럭이 디자인이 구리다는 거 여러분들 이젠 잊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런 편견 이젠 버리셔야 돼요. 심지어 스티어링 휠도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픽업트럭의 이 패들 시프트 디자인 웬 말입니까? 어? 와... 알루미늄. 어 그러네. 여기 보시면 또 랩터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딱 적혀 있고요. 네네. 원래는 홈 모양 자체가 육각형이라서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 곳곳에 띠가 보이는데 네. 여기 옆에도 이렇게 이 송풍구 옆에도 약간 랩터를 상징하는 레드 포인트가 적용이 돼 있네요. 네네. 그리고 이 크래시 패드 보시면요. 이야. 이 카본 무늬가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어, 충전 패드가 웬 말이야? 어? 충전을 하면서도 잘 보이게끔 디자인이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피디님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오, 있어요. 오, 여기에도 있네. 신기하죠? 그럼 기어 노브 어디 게요? 여기 아니에요? 아니야. 짜라란. 이야, 이게 대박이야 진짜. 여러분 어때요? 들어가는 이유를 아셔야죠. 저번에 했잖아요. 이거 들어가는 이유가 얘가 여기로 앞으로 가잖아요. 아닌가? 앞으로 펼쳐집니다.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맞아요. 예스. 기어노브를 넣으면 이렇게 테이블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미국의 햄버거, 쉑쉑버거, 인앤아웃 막 먹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인앤아웃 더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도 뭔가 짤짤이 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커플 도 상당히 큰데 뭔가 마감이 깔끔해요. 다 커플도 보시면 여기 안에 앰비언트도 들어오고요. 네네. 저는 또 디스플레이랑 이 계기판에서도 좀 감동을 먹은 게 있어요. 뭐요? 그게 바로 여기 포드가 나와요. 아... 아니요.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이 되게 예뻐졌네요. 그러니까요. 또 애니메이션 전문가도 구하셨나 봐요. 그리고 픽업트럭에 맞지 않는 이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랑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Yeah.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디스플레이로 나옵니다. 이렇게 짜라란 70도 더 죽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네네. 그리고 센터 콘솔 이젠 보여드릴게요. 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여기 동전 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 네. 택배 박스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공간이 진짜. 와. 글로우 박스 보시면요 여기 버튼 있습니다. 아. 위에 1단계 여기 2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집이야. 그리고 피디님 네. 이거 완전히 젖혀진다면서요. 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 힘들어. 조금만 자볼까? 어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요? 픽업트럭은 전동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아 이게 완벽하게 180도로 되는 시트는 또 따로 있어요. 침대처럼 되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높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여집니다. 저는 이 정도로 잘 수 있어요. 어 충분하죠. 저 맨날 안마의자에서 자거든요. 네. 아 그래요? 도어 보시면 여기에도 카본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 손잡이 여는 게 역시 포드답게 요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도어 포켓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도 무려 컵홀더 한 두세 개는 넣을 수 있는 보호포켓이 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트 얘기를 안 드렸네요. 네네. 일단 랩터라고 레터링 쫙 써져 있고요. 네. 역시 미국 차들은 확실히 소파 같은 시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살 닿는 부분 있죠? 땀 차는데. 어 이거 약간 포드 GT에 들어갔던 그런 디테일인데? 맞아요. 땀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시트예요. 아 이거는 땀 차는 게 아니라 얘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네네. 헤드레스트 보시면 여기가 타공이 돼 있어서 좀 신기했다 싶었는데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아, 이 헤드레스에 들어가 있네요. 귀에 그냥 막 착착 때려 박는 거지. 아, 그냥 야, 넌 그냥 조용히 하고 음악이나 들어.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빨리 2열로 가서 가족 차로 합격인지 안 합격인지 한번 볼게요. 네. 디피디 타당 타당 탕탕. 야가 오프로딩에서 숲속에서. 어, 그냥 빨리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네네. 조용하네. 거의 집 수준입니다. 일단 우리 창문 한번 열어볼까? 아 이거는 앞에서 여시는 거고요. 2열의 가족들을 위해서 컵홀더 두 개 그리고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있고요. 네네. 아, 아쉽게도 열선 시트만 3단계로 적용이 되고 온도 조절 장치는 없네요. 아. USB는 이렇게 급속으로 다 되어 있는데 커버까지 C타입이랑 A타입 둘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네. 120V 아울렛까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스타벅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음료 착! 아, 착! 어, 여기 컵홀더가 되게 네모나게 크게 돼 있고요. 도어 포켓 하단부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또 적용이 돼 있어요. 5인승이라는 차량들 보면은 네. 가운데 좌석이 솔직히 야, 너가 제일 날씬하니까 여기 앉아! 막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꼭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거의 3등분이 나란히 그러네. 평화주의자야. PS 평화주의자. 그리고 바닥도 이거는 바디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완전 평탄해요. 무슨 전기차 같아요. 맞아요. 완전 평탄해서 가운데를 많이 안
앉아본 사람으로서 참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보시면 이렇게 딱 두 개. 네. 근데 이거는 뭔가 그 리클라이닝이랑 뭐 슬라이딩은 따로 안 되죠? 없네. 여기 막혀있네. 대신에 아마 접을 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뭐 레버가 있어요. 한번 접어볼게요, 그럼. 네. 우리 집이니까 그냥 앉아도 돼야지. 네네. 자, 봐보세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오호, 이것도 한번 접어볼게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는 거네요. 네, 이것도 접을 수도 있어요. 얘를 또? 네. 이거 레버가, 이렇게, 맞아요. 아주 쏙 들어갑니다. 이거 잠금 장치도 있네. 네네. 이 접은 상태에서 침낭 펴가지고 가로로 주무셔도 돼요. 왜냐면 네. 가로 폭이 2m 10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쉬는 거 아니에요? 네, 누울 수도 있어요. 여기요? 네네. 제가요?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조그마신 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려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네, 맞아요. 되게 편안하다. 얘도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근데 여기 레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도 이렇게. 또 접을 수가 있네요. 네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루프가 여기 2열 끝까지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레그룸은요. 네네. 하나, 둘, 셋. 안 되게 들어가고요. 하나, 둘. 두 개? 네네, 두 개. 이게 공간은 정말로 좋지만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게 약간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가 시트가 엄청 두껍잖아요. 피디님 이거 보세요. 그러네. 우리의 두께 좀 보세요. 장난 아니라고요. 빵이 장난이 아니네. 네, 빵이 이게 여기 옆에서 보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초동에 위치한 엑스모터에서 신형 포드 F150 랩터 모델을 최초로 만나봤습니다. 맞아요. 또 국내 최초야. 도대체 국내 최초로 만나보는 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기존 구형에 비해서 외형도 이뻐졌는데 실내는 넘사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솔직히 픽업트럭 디자인 별로다. 실내 디자인 별로다 한 사람 이제 나와. 나와야 돼 진짜. 나랑 싸우자.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 강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